시장이 외풍에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양시장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차익실현 매물도 출혈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금 3주 만에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1.46% 마이너스권, 2681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07% 약세로 837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물량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289억 원 매도 5위, 기관이 2759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 홀로 4169억 원 매수 5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여기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88억 원, 기관이 86억 원 팔자세, 개인만 홀로 72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이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생물공학과 종이학 목재 업종도 플러스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던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약세 기록 중이고요. 해운사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SKC 이슈 덕분인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로는 최초로 SKC의 투자회사인 앱솔리스에 보조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피로틱스가 7.74% 플러스권으로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YC캠이 4.41% 올라갑니다. 27,250원. HB테크놀로지가 1.76% 강세 기록 중이고 SKC 오늘 2.39% 올라가면서 11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0.48%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26일, 27일 양일간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3국 협력 기대감에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주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코리아나가 18.65%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11.74% 상승하면서 1,47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치안볼 7.3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6,830원. 올리패스가 7.54% 올라가고요. 마녀공장까지도 3.43% 플러스권으로 2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주입니다. 수산 관련주 역시 지금 CJ시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실적도 좋았죠. CJ시푸드 지금 18.89% 급등하면서 4,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시푸드도 12.53% 올라갑니다. 거래가 4,760원. 한성기업이 6.19% 플러스권이고요. 동안수선도 4.73% 강세, 사조대림까지도 1.12%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거래가 44,8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의료기기 사업 새판짝에 나서면서 AI와 연계한 의료기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연계 의료기기 시장이 연 평균 42% 성장해서 2027년 995억 달러, 약 13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이오플로우와 젠큐릭스가 플러스권, 젠큐릭스 3.06%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